보면요. 잠깐만요. 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나요?다가 글을 한번 써봅니다. 오늘 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홍보 전략 교육을 받습니다. 쓰세요. 써가지고 내가 쓴 글을 내 친구들한테만 아니면 나와 가까운 친구들한테만 우리 교직원들한테만 아니면 뭐 원하는 분들한테만 보여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게시를 누르면요. 다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쓴 글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볼게요. 글 썼죠. 오른쪽으로 가면 전체 공개라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전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가면요. 여기 친구만, 나만 보기,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 갔더니 열심히 강의 듣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 저 제가 쓴 글을 저의 윗사람이 좀 안 보게 할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을 하는 거예요. 윗사람만 빼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 누출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만 하시면 된다. 거기에 이메일만 알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사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우리 임승영님이 맨날 페이스북에다가 어젯밤에 달렸다, 뭐 맨날 술 먹은 얘기만 올려요. 나중에 이제 SD에 근무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이제 딱 이제 특채하려고 이력서를 냈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내용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노는 것만 써 있어. 절대 안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좋은 내용들만 많이 올리시고요. 그냥 뭐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왜 올리는 얘기죠? 어떤 올리냐면 여러분들의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스북에 가면 그 한양대학교에 그 윤영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정보사회학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런 소셜미디어와 정보사회학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 관련돼서 나중에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교직원분들은 페이스북을 나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미남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로그아웃 제가 시켜드릴게요. 네. 차근차근 우리 페이스북을 즐기는 방법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오신 교직원분들은 다음번 명함 만들 때 한번 제 명함처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명함 만드는 거에 관련돼서 국무총리실 뭐 아니면 대기업 여러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명함을 바꾸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명함을 보면 뒷면에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의 명함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꺼내보십시오. 교수님. 명함 한번 꺼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뒷면에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그분들이 해외 나갈 일이 많냐? 별로 없어요. 1년에 몇 번. 근데 습관적으로 영어로 만들어 놓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명함 바꾸실 때는 앞에다가 사진 넣으시고 사진을 넣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명함을 주고받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요. 네이버에서 뭐 서울 디지털 대학교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창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 내가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QR코드를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명함들 받으면요. 지금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명함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명함에 QR코드를 넣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대보겠죠. 대면은 바로 우리 SDU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메일 자동 저장되고 됩니다. 자, 앞으로 오늘 교육받으신 분들은 명함에다가 QR코드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도 넣어보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가리키는지,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함에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런 명함을 처음 만들었더니요.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친구들이 욕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냐고. 네. 근데 정말 고객을 위한 명함이에요. 고객을 위한 명함. 영어로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객들이 봐서 아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검색창에 왜 치라고 했을까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바로 걸 수가 있고,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QR코드를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SNS 여러 가지가 전 세계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트위터에는 5억 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국내에는 585만 명이 지금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서울 쪽에 밀집되어 있어요. 서울 쪽에 밀집되어 있고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별로 없습니다. 서울, 부산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트윗수,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걸 트윗이라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 14위입니다. 14위예요. 전 세계에서 14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가장 사용 잘하는 데가 어디냐? 첫 번째가 KBS, 트위터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올레모바일 등등등 이런 데서 트위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은 8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57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잘하는 데는 어디냐? 첫 번째가 삼성입니다. 두 번째가 MBC, 세 번째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미노 피자, 여덟 번째가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역시 올레오네요 합니다. KT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KT가 이유가 있습니다. KT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은 모두 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돼서 퇴근하기 전에 본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KT와 관련된 글들이 있으면 그거를 뽑아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퇴근할 때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인사고과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원분들이 퇴근하기 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KT를 관련된 글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가면요, KT 올레와 가는 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 거기에는 임직원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KT를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SDU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 200명의 직원들이 전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의 친구가 5,000명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5,000명. 그 다음에 트위터는 뭐 몇만 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페이스북에 친구 몇 명이에요? 모르겠네요. 교수님 몇 명이세요? 몇십 명.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100명 미만이에요. 누구랑 노느냐? 내 동창 친구들. 응? 동창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놉니다. 대학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가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을 하긴 하는데 그냥 싸이월드처럼 놀고 있어요. 싸이월드처럼. 그래서 만약에 100명 이하의 친구들하고 놀려면 페이스북 하지 마시고 그냥 싸이월드 하십시오. 싸이월드. 페이스북은 뭐냐면 5,000명의 다양한 사람들, 5,000명의 다양한, 내가 모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번에 뭐 SDU에서 이러이런 모집을 합니다. 뭐 합니다도 가끔 올리면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200명이에요. 200명. 200명인데 200명의 모든 교직원분들이 5,000명의 페이스북 친구를 갖고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 다양한 친구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SDU에서 뭐 이러이러 이벤트를 합니다. 몇 명한테 전달이 될까요? 5,000 곱하기 200명. 응? 몇 명? 200명 곱하기 5,000명. 100만 명한테 전달됩니다. 맞죠, 교수님? 100만 명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100만 명한테. 열심히 지금 뭐 지하철 광고하고 뭐 신문 광고하고 막 그래도 100만 명한테 글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명이서 5,000명씩만의 페이스북 친구, 트위터 친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자그마치 100만 명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계신 선생님이 페이스북도 5,000명, 트위터도 5,000명 갖고 있다.
자그마치 200만 명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SDU에 입학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수님들이 입학을 할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입학할까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입학을 하고 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친구를 맺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친구 맺으면 뭐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과의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5천 명까지 친구들을 늘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국에 저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포항시청에 강의하러 갔어요. 포항 내려가면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항시청에 강의 갑니다. 포항에 있는 페이스북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포항 오신다는데 제가 포항시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점심 대접하고 싶습니다. 온 거예요. 페이스북에서만 친구인데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본 겁니다. 근데 얼굴을 이미 알고 이미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처음 얼굴을 봤는데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서 포항 물회 먹었죠.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내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 20, 30명하고 어제 뭐 먹었다, 뭐 했다, 우리 팀장이 뭘 했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친구들을 늘리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NS, 뭐 구글 플러스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느냐? 아이디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시면요, 구글 플러스에 가십시오.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올려놓습니다. 트위터에는요, 사건들이 올라옵니다. 사건들. 최선당 사건, 뭐 신라호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건 사실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들을 올립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거는 국내 자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는 아이디어, 트위터는 사건과 사실들, 페이스북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우리 교수님이 내가 뭘 잘한다. 그 관련된 글들을 많이 나의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사람들에서 이 페이스북 내에서 그 교수님이, 그 교직원분이 뭘 잘한다.